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한국교회사 세 번째 이야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라고 뜨는데요, 말씀이라고 뜨는데 상당히 부담됩니다. 이야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서는 한국교회사의 개요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관문 역할을 했던 인천,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 의료 선교사로 오신 알렌 선교사님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1832년 알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좀 전해진 적이 있는데, 그곳을 다시 한번 잠깐 돌아보면 1832년에 독일 출신의 귀칠라프 선교사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서해안 고대도에 상륙해서 한문 성경을 우리한테 나눠주시고, 또 주기도문을 번역하시고, 또 감자 씻는 법과 포도주 만드는 법을 나눠주고 가셨어요. 오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선교사라고 하실 수는 없고요. 개신교 선교사라는 처음 우리나라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1866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국인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옷하고 대동강까지 왔다가 죽임을 당하셨죠. 무력 충돌이 일어나서 한국 기독교에서는 그 토마스 목사님을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74년 경우인데요,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파송으로 그 중국에 오셨던 존 로스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고려문이라는 만주 지역에 가서 조선인들을 만나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79년에 백홍준, 이응찬 등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세례라고 합니다. 기독교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1882년에 그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이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 수신사 박영효 일행 사절에 동행한 민영익의 개인 수행원 자격으로 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 가서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1883년 4월 29일에 미국 선교사 낙스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한국인 개신교 세례였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1885년 2월에 순한글본 신약전서 마가복음 서언회를 인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85년에 장로교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제 한국 들어오려고 일본에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때 한글을 가르쳐 주셨고, 또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글을 들고, 그 마가복음서를 들고 한국에 오시게 됩니다. 그보다는 좀 일찍이지만, 이렇게 한국 땅에 실질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것은, 결정적인 건 1884년 6월에 그 일본 주재의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가 조선에 와서 고종 황제로부터, 왕으로부터 교육과 의료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의 기틀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같은 해 9월 미국 공사관의 동의로 미국 장로교회 의료 선교사 알렌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시게 되죠. 그런데 그때 12월에 갑신정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영익이 치명상을 입었는데, 알렌이 그 민영익을 치료해서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왕실과 깊은 교분을 맺게 됩니다. 민영익은 아주 민비 명성화와 황화, 아주 인척으로 가까운 인물이었죠. 그 후에 알렌은 고종의 도움과 민영익의 도움으로 제중원, 원래 이름은 강혜원이었습니다. 강혜원이라는 병원을 세우면서 조선의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184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과, 시간이 허락된다면 제중원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갑신정변 한 반 정도 가면 멈출 것 같아요. 다만 지루하지 않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연표, 한국 근대사 연표 공부하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JPG 화면인데 확대될까요, 간사님? 저 지금 연표에 안 갖고 있는데요. 안 보이시죠? 확대 안 되나요? 저기 보면 1863년에 고종이 그 이제 철종 다음으로 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1866년에 병인약료, 잼녀를 샤먼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73년에
이제 고종 친정을 시작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75년과 6년에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 다시 말해서 조일 수교가 수호 조약이 맺어지고 뭐 또 불옥도 맺어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한 조약이 몇 개 맺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신사, 2차 수신사가 되고 그때의 여러 이수정이라든지 김옥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조미 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는 조영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지고 그 다음 84년에 조로 수교 통상 조항 그리고 드디어 84년에 6월에 이제 그 고종 황제하고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오셔가지고 교육과 의료 사업에 허가를 받죠. 그다음에 알렌 선교사님이 9월에 들어오시게 되고 12월에 근데 이제 갑신정변이 터지게 됩니다. 예, 그 대략적인 연표이고요. 요 상황 정도를 보시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국은 이제 베트남에 가서 안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고 일본은 1954년에 이제 문을 쇄국을 이제 그만두고 문을 열게 됩니다. 미국에한테.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열방이 이제 동아시아로 아시아로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작하고 수교를 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고종이 이 아버지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강하게 하죠. 그래서 계속 문이 닫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이 문을 열고 외세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나오게 될 내용입니다. 갑신정변 사진을 저 사람들이 주요 갑신정변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사건을 일으키기 직전 갑신정변 전 개화파의 모습인데요. 이들은 자신의 어깨에 조선을 짊어지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짊어지기에는 조선은 아직 너무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모리스 목사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형이 어제 새벽기도 선거 보고 놀래가지고 카톡을 반가워서 반갑기도 하고 해서 카톡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형 내일 메시지 제목을 주님께 좀 여쭤봐 이러더라고요. 왜? 이랬더니 아마 이렇게 주실 거야. 뭐? 이랬더니 영국 선교에 올인한 성도가 되자. 이렇게 메시지를 줄 거래요. 다 제목을 줄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만일을 위해서 사진을 좀 사역하고 있는 사진을 좀 주세요 했더니 응, 크크크 이렇게 한국어로 또 써가지고 답하고는 오늘까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변명인즉슨 뭐 자기 그 영국을 위해 기도하는 중직자회라든지 선교 공동체 아직 공유를 못했는데 형한테 주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몇 장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좀 이따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가서 초창기에 작년 초에 예배 드리던 모습이고요. 근데 조영 수교 통상 조약이 1883년에 맺어졌어요. 11월 경에 맺어졌는데 130여 년이 지나서 모리스라는 한 케냐인이 한국에 와서 복음 훈련을 받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영국의 선교사로 가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갑신정변에 관해서 또 조선 역사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모리스 목사님이 마침 연락이 왔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말로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조금 더 모리스 목사님 얘기를 하면 개척교회 설립을 앞두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름을 예원 237 교회 이렇게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좀 너무 이상하지 않냐?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이렇게 예원 꼭 들어가야 되고 뭐 237 이게 꼭 가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톡이 와가지고 형 아무래도 그냥 버밍엄 장로교회로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그게 버밍엄의 웰시 장로교회 프레즈비테리언 처치가 별로 없는데 거기가 문을 닫게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기 총회장님하고 만나서 지금 상의 중이고 또 교인들이 기도 중인데 문을 닫게 되면 그 교회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래요. 그런데 거기는 장로교가 없대요. 지금 침례교가 많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그것을 쓸 수 있게 되면은 버밍엄 장로교회로 하고 싶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진 나왔나요 혹시? 저 버밍엄 위치인데요. 저 런던에서 조금 북서쪽으로 있죠. 다음 사진 조금 더 크게 나온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또 다른 지역 있습니다. 그리고 버밍엄에서 남서쪽으로 약 39마일 정도,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레이트 몰본에서도 멤버 중에 한 분하고 같이 레스토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거기서도 정말 이렇게 예배당이 구해져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하나님이 잘 알려져 왔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영국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알려질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영어로 한번 해보면 God was well known in the UK in the past. Let him be known as God again in our ears. 자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때의 하나님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톡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적 부흥을 가져다 주실 것 같은데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나는 다만 그것이 교회의 핍박을 통한 부흥이 아니기를 기도하고 있어. 제가 오늘 아침에 뭐 핍박이 오든 어쨌든 상관이 없지 않냐, 어차피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지 이런 말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119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9란 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1장 9절이 구하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기도해야겠다. 핍박 중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주님께서 축복하신 중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리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래 얘기로 돌아가서 갑신정변은 조선 조정의 수구파와 개화파의 격돌 과정에서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선 정치는 일대의 격동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계기라든가 한국 근대사에 미친 영향, 그다음에 당시 조선의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조정은 흥선대원군의 세국파, 명성왕후의 민시 정권, 그리고 개화파, 김옥균의 개화파라는 세파가 서로 대립하면서 정치 지형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먼저 흥선대원군의 쇄국파, 발음 좀 어렵습니다. 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인데요. 대원군은 조선 역사에서 이분만큼 엇갈린 평가를 받는 분도 잘 드뭅니다. 조선 후기 정치와 사회를 크게 먹들게 했던 세도 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그것을 변혁시키려고 했던 인물인데요. 세도 정치는 조선 시대에 왕의 신임을 얻은 신하나 외척이 강력한 정치적 권세를 잡고 나라를 다스리려던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였는데 원래는 그 의미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의 도리, 세상의 도리, 이런 세도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 세도를 실현하는 정치로 그 도리를 이끌어갈 책임까지도 같이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 책임이란 말은 세상의 도리를 이끌어갈 책임 있는 사람은 주로 국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선 후기에 오면서 자꾸 그 신료들이, 신하와 관료들이 자꾸 그 권한이 넘어가면서 그들의 발언권이 점점 강해져요. 그러면서 그 책임이 그 신하들한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순조, 헌종, 철종, 이때가 순조가 1801년, 헌종이 1834년 뭐 이렇게 됩니다. 1849년 이렇게 되니까 조선 완전 후기죠. 이때 실제로 전개되었던 정치 형태를 시행할 때는 세도의 정치를 맡은 자가 세도를 빙자해서 진짜 세력을 휘둘렸다 이래가지고 뭐 권세세자, 기운세자 이런 세도, 그렇게 세도 정치라고 불려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도 정치는 당시 조선 국왕의 권위를 뛰어넘는 권력을 쥐고서 조정을 쥐락펴락한 그런 가문들의 통치를 말하는데요. 뭐 거의 두 가문뿐이었습니다. 풍양 조씨하고 안동 김씨.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안동 김씨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더라고요. 안동 김씨 분들 존경스럽더라고요. 60년간을 우리나라 개화 시기 전에 60년간을 거의 우리나라를 통치한 그런 가문입니다. 뭐 백범 김구 선생님도 그렇고요. 또 물리학자 핵 폭탄 만들려 했던 이휘소 박사도 그 김씨 가문의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도 동치는 조선의 왕과 혼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주로 왕의 외척이 이렇게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이제 순조부터 본격적으로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순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영조비 정순왕후 김씨 있죠. 경주 김씨인데 이분은 그 다음에 김조순, 헌종, 철종 이렇게 그 다음에 조대비 정순왕후 신정왕후 조대비입니다. 조만형 뭐 이렇게 세도 정치의 인물들이 나옵니다만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도 정치 이전에 이미 조선을 후기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각 파벌 간의 붕당 정치 또는 당파 정치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뭐 사색 당파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조선 중기 선조 8년 때부터 시작됩니다. 훈구파 살인파의 대결 가운데 이제 훈구파는 주로 조정에 공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살인파는 이제 지방에서 유학 이렇게 그걸 성행 공부하고 이랬던 살인들 뭐 살림들 말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동인 서인 이게 동인에서 남인 북인 서인에서 노론서론 저기 다 보면 나옵니다. 지금 저 정면에 딱 여기가 이제 광화문이 있고 이렇게 경복궁이 있고 궁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저쪽에 서울 있잖아요. 궁 있는데 이렇게 보면 심의겸 저 분이 CEO시니까 서인 쪽이에요. 그래서는 아니고 이렇게 광화문을 딱 놓고 보면 우리가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그죠? 정동이 이제 대한항공 청사 있는 그쪽에 덕수궁하고 있는 데가 정동이에요. 정동에 있어서 그분이 서인들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매여서 서인들하고 동교동계 뭐 어디계 뭐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김효원이 이 서울 동쪽에 건천동이라고 동대문 있는 지금 동대문 있는 쪽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들이 이조 전랑은 품으로는 그다지 높지 않는데 인사권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임명 문제로 갈등이 시작돼가지고 저 선조 8년이라고 돼 있죠. 임진왜란이 생기기 조금 전인데요. 그래서 이제 서인에서는 뭐 주로 나중에 이제 이이가 서인이 됩니다. 뭐 주기철학, 이기철학, 이기일원론, 이기이원론 뭐 이런 철학들이 발생한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동인에는 남양조식이라는 분이 저 화면에 보일 거예요. 태계유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학자들이 또 양쪽 다 학자였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근데 동인들이 또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다음에 노론은 서인에서 또 노론 소론이 나오고 또 노론 벽파시파가 나오고 하여튼 막 계속 갈라집니다. 어쨌든 저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5천원권 화폐에 누가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천원권 화폐는요? 이이가 좀 더 잘 나갔던가 봐요. 그죠? 이이가 5천원권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파가 서로 정권을 잡기 위해 경쟁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붕당 정치가. 그런데 정파 간 경쟁이 정책과 정치 이념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이것과 관계없이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해서만 중상 모략을 일삼고 음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때만 해도 위로는 왕을 섬기고 아래는 백성을 돌보며 나라를 지킨다는 대의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의명분마저 무시되었던 시대가 바로 19세기, 18세기의 세도 정치 시대였습니다. 당파의 이해가 아닌 가문의 이해에 따른 정치는 대의명분조차 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문을 위해서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가 서로 목덜미를 움켜쥐고 숙청이 또 다른 숙청을 불러오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지금 갑신정변 이전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할 때 세도가들의 견제와 숙청을 피해서 살아남은 이가 바로 흥선대원군 이항이었습니다. 그는 안동김 씨가 왕족을 숙청할 때 술주정뱅이로 미치광이로 살면서 마치 누구 생각나죠, 그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뒤로는 자기 사람을 모으고 원래 또 자기 아들을 이렇게 왕자 교육을 시킵니다. 은밀하게 세도가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딘나를 도모합니다. 결국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이왕의 아들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왕은 대원군으로서 어린 왕을 대신해 섭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역사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사도세자가 참 안타깝게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영조가 사도세자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정조가 왕이 돼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죠? 영정 정순 헌철 고순 뭐 이 사람들이 다 근데 이대로 다 사도세자의 순조 그다음 헌종 철종 다 사도세자의 후예들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후에 세도 외척의 세력이 하도 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다 자손이 없어요. 순조가 유일하게 예종이라 효명세자라고 익종이라고 있었는데 아주 똑똑하고 3년 동안 이 세도 정치에서 벗어나 보려는데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어버렸어요. 22살에. 그래서 다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종도 보니까 빨리 죽을 것 같은 거를 이제 이항이가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이항의 가문도 이신데 올라가면 인조까지 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남영군이라고 고종의 할아버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할아버지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남영군이라는 분이 이 사도세자의 아들의 계보로 이렇게 딱 호적이 딱 들어가요. 멀리 있었는데 육촌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이 사도세자 계열에서 왕을 그래도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왕을 한 명 세워야 되니까 근데 영조의 와이프였던 비였던 정순왕가요 그때까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조가 66세 때 이분이 15살로 왕비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손자뻘 정도 되는 중손 되는 왕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항의 아들이 고종이 정말 어떤 면에서 극적으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어디까지 했는지 잘 보면은 이제 이항의 아들이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항은 대원군으로서 왕을 대신해서 섭정에 들어갑니다. 세도가들은 자신의 권세를 유지해 준다는 무언의 협의로 흥선 대원군의 정치를 용인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그때 그 안동 김씨하고 풍양 조씨하고 상당히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퉜습니다. 정순왕후 영조의 부인이었던 두 번째 부인이었죠. 그분은 이제 경주 김씨지만 아무래도 김조순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하고 있어 안동 김씨 쪽에 기울었어요. 노론 쪽인데 그런데. 이 풍양 조씨 이분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순조 있었죠. 순조의 어머니가 효종세자라고 효명세자라고 일찍 죽었죠. 익종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조씨의 조대비라고 하는데 이분은 또 풍양 조씨 쪽 사람이에요. 이쪽은 남인이라든지 이런 이쪽 다른 쪽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권세를 뒤에 이 왕이 되거나 자기 왕의 뭐 예를 들면 아들이 왕이 되거나 손자가 왕이 되거나 하면 근데 어리잖아요. 11세, 8세, 19세 이렇게 왕이 됐어요. 뭐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렴청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 뒤에서 모든 인사를 다 하죠. 그래서 나라가 아주 그때 삼정이 문란해지고 막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동학이 일어나고 그렇게까지 됩니다. 워낙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항이가 처세를 잘해가지고 양쪽을 다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두 세도가에서 가문에서 이항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고종을 왕으로 세워줘요. 근데 대원군이 권력을 지자마자 조선 후기에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의 개혁에 바람을 일으킵니다. 먼저 세도가들의 기반을 잠식해서 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전제 왕정의 부활의 시동을 걸고 집권 세력이었던 안동김씨 세력을 멋지게 몰아냅니다. 그리고 당파의 근원이었던 서원을 647개 있던 데서 47개로 팍 줄여버립니다. 왕권 강화와 이민 정치를 기치로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고 탕평책을 쓴 것보다 더 골고루 필요한 인재를 쓰게 되는데요. 전에 없이 활기찬 정치를 펼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지금 경복궁 이거를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조세도 많이 걷어야 되고 노동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좀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게 되죠. 그게 실정의 원인이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나 그의 정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절대 왕정 시대의 복귀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이 맞게 될 거대한 소용돌이에 대처할 안목은 없었다고 해요. 그가 편 쇄국 정책 발음 참 어렵죠. 하여튼 이게 통상숙의 거부 정책인데요. 대표적인 건데 외국과 어떠한 접촉도 허락하지 않았고 당시 조선에 들어와 선교하던 천주교를 되게 탄압했습니다. 그 영조 있죠. 영조라든지 정조는 그다지 탄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되게 저기 했죠. 근데 이 영조 부인인 정순왕후가 순조가 왕이 오르면서 증손자인가요? 이렇게 수렴청정하면서 3년 동안 그냥 천주교인들 씨를 말립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 왕이 또 천주교를 탄압하게 돼요. 그래서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과 역행하는 그의 정책은 조선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기회조차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그토록 타파하려던 세도 정치를 오히려 그가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선 왕실의 강화라는 대의 명분과는 반대로 왕권이 약화됐어요. 왜냐하면 민심이 자꾸 떠나니까 자기의 세력들만 자꾸 또 하게 되는 경복궁을 건축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또 왜냐하면 안동 김씨 분양 조씨 가문들이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하진 않았고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의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세도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민심의 이반을 가져오고 그의 아들 고종의 마음까지도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민비하고 관련이 있지만요. 그 당시 세도가인 풍양 조씨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민씨 가문의 명성왕후를 이제 직접 간택하게 되는데 그게 그 뭐라 하죠? 그 바둑에 있어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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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민씨 가문에 의해서 권좌를 내려놓게 되죠. 시간이 벌써 엄청 가버렸는데요. 여러분들 강단 말씀 중에 아디아포라 아시죠? 아디아포라.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면서 그 먹는 거 가지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고 그런데 강한 사람들은 뭐 다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지 않은 사람 비방하지 말고 먹는 사람들을 또 뭐 먹지 않은 사람 어핀 여기지 말고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나는 뭐 일요일만 좋아해. 나는 토요일만 좋아해.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고 또 나를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서 선택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 아디아포라 얘기 왜 하겠어요. 그죠? 이 아디아포라는 원래 어떤 얘기냐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성경에서 분명히 선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딱 성경 말씀만 해라.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아디아포라로 관점으로 여러분들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아디아포라 해야 되는데 이 얘기 제가 말씀드린 건데 국사 좋아하신 분들은 이거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거의 마쳐야 될 것 같은데 한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세도 정치하던 순조에 대해서 그 세도 정치라고 하면 이제 그 정순왕후 나오는데요. 수렴청정한 정순왕후 김씨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순왕후와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색이 찬란한 비단 옷으로 몸을 감은 여러 재상가의 따님들이 황홀하게 치장을 하고 질비하게 수놓은 방석 위에 앉아서 영조의 간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온갖 준비가 다 되었음이 영조께 알려지자 영조는 좌우에 시신들을 신하들을 거느리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간택하기 시작하였다. 질비하게 고개를 숙이고 얌전히 앉아있는 여러 처녀 중에 어찌된 일인지 한 처녀만 앉아있지 않고 서있는 것이었다. 이상이 여긴 영조는 저 처녀는 네 집 딸인데 저렇게 서있느냐 무슨 까닭이라도 있는가 물어보아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인들이 다가가서 서있는 규수의 귀에다가 대고 재촉을 합니다. 빨리 앉으라고. 이렇게 임금께서 친히 간택을 하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서있는 법이 아니오 좌정하시오 이렇게 독촉을 받았으나 그처는 여전히 서 있는 것이었다. 이상하게는 영조는 직접 하문을 하였다. 그대는 어디 몸이라도 불편하여 앉지를 못하는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임금의 하문이 있은 연후에야 그 처녀는 나인에게 가만히 기속말을 하였다. 왕에게 대꾸하는 것도 아니고 나인에게 했다는 건 지혜롭죠. 아무리 간택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방석 위에 어버이의 성함을 써놓았으니 그것을 어떻게 깔고 앉을 수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나인이 아래 방석을 내려다보니 과연 각각 교수들의 아버지 이름을 써놓았던 것이다. 그것은 간택하는 자리에서 누구의 딸인가를 임금이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을 임금께 아뢰니 영조가 크게 깨달아 그렇겠다. 아무리 방석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깔고 앉을 수 있겠느냐. 네 집 교수인지 모르겠으나 과연 영리한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탄하였는데 간택이 진행되고 법도에 따라서 사찬이 내리어 음식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교수들의 뜻을 더 떠보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음식이 가장 맛있느냐 이랬더니 이런 하문에 교수들이 떡이 올시다, 국수라고 아래오, 식혜 올시다 이렇게 식성대로 아래웠는데 유독 오흥부원군 김왕구 이 영조비의 딸입니다. 예, 딸이 그 소녀만은 소금인 줄로 알아요.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는 뜻밖의 판이한 대답이었다.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왕은 그대들은 무슨 꽃을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다른 처녀들은 매화니 국화니 모라니 연꽃이니 뭐 이렇게 각각 자기네들 좋아하는 꽃을 말했는데 이 또 오웅부원군의 딸은 사람의 의복을 만드는 면화가 으뜸이로 소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영조는 세상에 무엇이 제일 깊은고 하고 하문하심에 하시니까 물으시니까 물이 올시다, 꿈이 옵니다, 사람이 정인가 하나이다 이런 별별 소리가 다 나왔으나 이 물음이 이 오흥부원군 김왕구의 딸에 이르자 그녀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인가 하나이다 이렇게 답했답니다. 그래서 영조 35년 1759년인데요 영조는 크게 감동하여 김왕구의 딸을 왕후로 삼았습니다. 저 한번 화면 안 나와요?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재된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기가 이 정순왕후가 이제 혼례 치르러 가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때 영조의 나이가 66세였고 정순왕후의 나이는 15세였는데 참 지혜로웠죠. 정순왕후는 순조가 즉위 할 때까지 영조, 정조, 사도세자, 정조 지나서 순조인데요. 상당히 뒤죠. 즉위할 때까지 생존했고 정조가 즉위에서는 순조가 즉위에서는 어린 왕을 대신해서 수렴청정을 하면서 천주교 박해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정조가 만들어놨던 탕평책 뭐 그다음에 그 장용령이라고 군사를 강화해서 국가를 부국하게 부국 강병을 했는 그런 거 다 없애고요. 영정조가 우리 조선 시대의 가장 번성기였는데 그때 했던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 사람이 세도 정치에 실제적인 막을 열었고 선대왕 정조가 했던 것들을 싹 다 없앤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일을 저질렀죠. 5분 4분 남았는데요. 민씨 왕조 조금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 이전의 왕인 철종의 어머니 조대비. 실제로 조대비는 헌종의 어머니입니다. 신정왕후 조씨라고 하는데요. 풍양 조씨의 세력을 대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권은 안동 김씨가 주도하고 있었고 고종이 즉위할 때 무렵입니다. 철종이 죽자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안동 김씨와 권력을 재탈환하려는 풍양 조씨가 숨가쁜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때 두 가문의 절충 안으로 등장한 이가 바로 미치광이의 술주정뱅이 궁도령. 맨날 음식 얻어먹으러 다니고 이래서 궁도령이랬대요. 이 분리로 불리던 이하흥이었습니다. 이 두 가문은 이하흥 즉 대원군을 건좌에 앉히는데요. 잘 몰랐죠? 근데 이 대원군을 너무 가소평가했습니다. 대원군은 그동안 숨기고 있던 그의 발톱을 드러내며 두 가문을 위축시켜버립니다. 안동 김씨도 마찬가지지만 정권 재탈환을 노리던 풍양 조씨는 뭔가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조대비가 고종의 왕으로 이제 조씨 가문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이제 대원군이 자기 처가에 자기 대원군이 처가가 민씨예요. 그래서 그쪽에 영민씨가 아무 별볼 일은 목사님이 민비에 대해서 잘 보셨나 봐요. 그래서 민비가 좀 별로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그러는데 데려와서 궁에서 엄청 공부 많이 했어. 너 몰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민비 이거 할 겁니다. 이랬더니 저보다 상당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좀 몰랐는데요. 이랬습니다만. 하여튼 이미 민비가 왕후로 간택된 다음에 되게 공부를 많이 했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변변한 재산도 인물도 없던 집안이었는데
대원군 자신이 쥐락펴락할 가문이라고 생각해서 여흥민 씨에서 왕비를 간택했어요. 근데 명성왕후는 여느 세도가 못지않은 여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등장은 조선 조정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대원군의 무리한 개혁에 불만을 품은 당파 세력들과 사원들 같은 거는 거기에 뭐 엄청난 혜택, 면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없앤다는 건 지방의 어떤 뿌리를 없애는 거, 지방 유생들이니까 반발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대원군의 무리한 개혁에 불만을 품은 당파 세력들과 위축되긴 했어도 아직 무시 못할 세도를 가지고 있었던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민씨 세력에 의해서 대원군은 결국 권좌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래서 1813년 명성왕후는 다시 당시에 명망이 있던 유림인 최익현으로 하여금 대원군을 탄핵하고 고종이 직접 친정할 것을 권한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종의 나이 22세로 더는 서업정의 명분이 없어진 대원군이 명성왕후를 중심으로 하고, 그 사람이 가 있는 데가 운현궁이죠. 운현궁의 아침 뭐 이런 게 있죠.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고종은 나라를 이끌 만한 군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명성왕후를 중심으로 한 영민씨 세력이 새로운 세도가가 돼가지고 조선 조정을 장악하기에 이릅니다. 되게 목사님들 몇 시? 50분에 마치죠? 네. 그런데 민씨 세력의 집권은 조선 정치에 좋은 영향을 가져왔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들 역시 서구 열강의 침탈에 대처할 만한 능력도,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요구를 수용할 만한 능력도 없었어요. 단지 자기 가문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도가에 불과했습니다. 인천의 개항과 함께 닥칠 조선의 변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력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1876년에 이제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한국에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저 병인양후 신미양후 운요 사건의 역사 현장이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오늘 갑신장면 끝내야 되는데 이거 1년에 한번 서는데 언제 하죠 이거. 네, 교육자님들. 오늘 말씀, 성경 말씀 간단히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어제 새벽에 제가 위로의 사람 느헤미야, 예수님을 예표하는 유다 총독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느헤미야 5장에 보면 12년 동안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형제들은 그 녹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벽 재건에 봉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고충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수술에 내려놨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사에서 흥선 대원군과 민씨 정권의 이야기를 보면, 나라와 백성을 위하지 않고 오직 절대 왕권 구축과 자신의 족불 정권, 정치만을 위해서 산 두 사람 인해서 민족이 신음하게 되고 고통받게 됐죠. 영조의 은혜를 입었던, 영특했던 정순왕후, 좀 전에 보여드렸던 다윗왕만큼 연기를 잘했던 대원군, 시아버지를 내쫓고 민씨 일족의 안위를 위해 사라진 명성왕후나,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땅의 일밖에 몰랐죠. 오직 자신들밖에 몰랐습니다. 소위 말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왕조 실록에 정말 안타까운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겐 영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쩌면 우리는 다 내려놔도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디아와 포라의 적극적인 뜻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든 것이 지워지고 사라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었던 길, 했던 충성과 헌신들, 그다음에 우리가 드렸던 기도들은 모두 남아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의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내어놓을 수 있고 주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고 또 교회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릴 수 있고 현장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도록 또 24 제자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 원리스 속에 정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마치고 또 가서 또 왕의 부름을 받고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악에 빠진 것을 보고 아주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다시 완성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주 앞에 중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나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챔피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